나 따로 난다고 아들 필요 없거든. 내가 아들인 걸 어쩌라고. 걱정 마! 아니... 나가서 딸도 해줄 거야! 커피도 잘 타주고 춤도 싹 춰주고. 그럼 되지? 쓸모없고 수치스러운 내 존재를 들킬까봐 너무 두렵고요. 그 약자 마음 보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믿어준 사람한테 제가 그 역할을 못해서 비난받고 수치당할까 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네. 무슨 세션 한 번에 인생을 다 그냥 퉁 쳐서 한 번으로. 네 그래서 공부 안 되는 거야 이제 말. 봤더니 욕심을 그렇게 부려요. 여기 하나만 해 하나만 순차적으로 합시다 우리. 어떤 마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뭐 온갖 관용을 다 갖다 놔야 그랬어. 약자 마음. 어떨 때 약자 마음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너무 그냥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그 마음이 너무 지배적으로 깔려있어요. 아니 자기를 수치스러운 가해자를 자기가 만든 가해자라고 인정 못하고 지금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뭐가 수치스러운데?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뭐 수치스러운 게 없잖아. 네. 그런데 근데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잖아 수치가. 그치? 그러면 그 수치가 이상하지. 네. 근데 이제 너무 진짜처럼 올라오고. 그 수치 주는 에고가 누구야? 나를 맨날 수치 주는 에고가 누구예요? 그 약자. 가해자. 그 약자를 인정 안 해서 그 약자가 가해자가 된 거야. 수치와 결합이 된 거지. 내 약자. 열등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내게 되게 두려워하는 벌벌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딱 올라오면 걔를 막 수치죠. 약자는 수치스럽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주니까 결합이 돼서 약자가 올라올 때 수치가 올라오는 거야. 근데 어떤 약자냐면 그게 파고파고 들어와서 그 약자의 근원을 보면 태아 때 그때 생겼겠죠. 약자의 최근원은. 그치? 그때 뭔 약자냐면 어떨 때 약자 마음이 생기냐면 남한테 질 때. 두 번째, 남을 행복하게 못하고 만족을 못 시킬 때. 그래서 인정을 못 받을 때 이렇게 생겨. 뱃속에서 엄마가 따라냈지? 그런데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원치 않는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야. 내 남자. 남자가 약자야, 그대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 아들을 원하거든, 엄마가 보통은. 근데 내가 딸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여자가 약자야. 왜? 엄마는 아들을 원했어. 아, 남자는 우월한가 봐. 여자는 열등한가 봐.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여자 열등이를 막 수치주거든. 근데 준식 아기는 어땠냐면 오, 여자가 우월한 거야. 엄마가 여자 원했어. 엄마는 신이야. 거의. 모든 게 모든 인생이 엄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야. 엄마의 의식, 무의식으로 애기가. 그러니까 남자는 열등해야. 그러니까 열등한 남자가 올라오면 그 마음을 수치주고 죽이고 싶어. 약자라고 생각해. 엄마가 원하지 않았어. 쓸모없어. 가해자로. 수치죠. 근데 이 수치도 너무 진짜 같은 거야. 뱃속에서 너무 그랬거든. 그 수치를 주면서. 자, 내가 남자야. 네. 자, 나 남자 마음이야. 남자 마음이야. 나 남자라고. 남자라고. 남자라니까. 거북스럽지 않습니다. 남자야. 어때? 남자 보니까. 그냥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고요. 거부감 들지 않아? 네. 두렵지도 않고? 네. 자, 그럼 나 여자 해볼게. 나 여자야.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남자 여자가 너무 두려운 게 싹 버렸어. 싹 버린 거야. 분명히 남자 여자 하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집착만 하고 너무 무서운가 보다. 안 보네. 자 그럼 자 본인은 여자야 남자야? 남자입니다. 내가 엄마 할게. 네. 너 남자지? 너 아들 맞아? 너 남자야? 남자냐고! 남자 맞아요. 네.
무섭습니다. 남자야? 네, 남자 맞아요. 남자냐고? 쓸모없는 남자 맞아? 응? 여자 내놔. 나 남자 필요 없거든? 꺼져버려 너는. 그리고 여자 내놔. 여자 내놓으라고! 여자 내놔! 어디 쓸모없는 남자 여자 내놔. 여자. 여자 내놓으라고 여자. 딸, 난 딸이 필요해. 시커먼 남자 말고 딸, 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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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여자! 너 말고. 죄송해요. 네 남자 잘못했지? 죄인 맞지? 네. 엄마가 원했는데 이게 어디 엄마가 안 들어! 죽여버려, 씨. 그럼 너 죄인이잖아. 네. 내 앞에서 왜 이렇게 뻔뻔해? 죄송해요. 다 네 잘못이지? 네. 왜 남자로 나와서? 자, 어떤 마음 올라와? 그렇게 못해준 거에 대한 죄송함과요. 억울함도 올라오고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얘기 왜 안 했어? 자, 이 엄마의 이번에. 엄마. 자, 내가 이제 준식이야. 그럼 나 따로 원한다고 해. 아들이야. 난 따로 원해. 난 따로 난다고 아들 필요 없거든. 난 따로 난. 내가 아들인 걸 어쩌라고. 자. 자. 걱정 마. 아니, 나가서 딸도 해줄 거야. 커피도 잘 타주고. 내가 살살 해주고. 춤도 싹 춰주고. 그럼 됐지? 뭘 필요해. 정말. 시간 때 없이. 이거야 힘들어 아니야. 나가서 돈도 벌어주고 여자 역할도 해주면 되지. 뭐가 벌었는데? 맞잖아. 네. 이러면 되는데. 너의 태도가 문제인 거야. 내가 잘못해서 이러니까 엄마가 더 하는 거야. 항상 내 태도가 중요해. 알아들어? 근데 무조건 막 계속 굽히면서 내가 문제라고 그래. 계속. 죄인이 된 것 같고. 응. 공격받는 것 같고 죄인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 그만. 그 뭐냐면 자기의 가해자를 어느 쪽으로 쓰는지 잘 봐요. 무조건 나한테 써. 잘못된 거야. 무조건 밖으로만 쓰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성성이 강해서 그래. 엄마가 여자를 원하니까 여자는 음적이지, 그치? 가해자를 자꾸 안으로 쓰고 굽히고 잘못했다고 하고 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여성성의 역할을. 남성성은 밖으로 치고 돌진하고 빼앗고 이건데 그걸 전혀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를 기쁘게 해준 게 아니라 엄마가 속이 터져. 저 바보 같은 새끼. 저 등친 같은 놈. 차라리 이렇게 큰 소리 쳐주니까 어때? 시원하지. 엄마가 믿음이 가고 그렇지. 네 어떤 자식을 원해? 얘기해봐. 네가 아들딸을 낳는데 너처럼 하는 아들딸을 원해? 나처럼 하는 걸 원해? 나처럼 하는 걸 원해. 차라리 반항이 낫다는 게 그거야. 맨날 등신처럼 아 잘못했어요. 맨날 이러고 등신처럼 구느니. 그렇잖아. 시원하게 나 이런데 어쩌라고. 나를 인정해버리는 게 상대도 도와주는 거고 나도 돕는 거거든. 걔를 인정을 안 해줘. 남자를. 네 남자를 인정 안 하고 잘못했다고 무조건 그러면 사랑받을 거라고. 그게 가해자야. 그 약자를 인정 안 해서 약자 자체가 된 가해자. 알아듣나? 자 다시 한다. 내가 할 거야. 야 너 아들이야? 아들이에요. 야 내가 딸 원했잖아. 아니, 야, 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다 해드릴게. 다 해드릴게 엄마. 뭘 다 해줘? 다 해줄게. 내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집도 져주고. 돈도 많이 벌어? 돈도 많이 벌어주고 내가 엄마랑 데이트도 하고. 얼마나 좋아 남자랑 데이트도 할 수 있잖아. 아, 그것도 그러네. 아, 나랑 데이트하면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오. 엄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 그래? 해줄게. 오, 그 일거양득이네. 어 좋네. 오케이. 그렇지. 너 이렇게 할 때 어때? 행복했지?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가해자냐면 자기를 죄책감 주고 수치 주고 할 때 너는 이렇게 생각해. 네 애고가.
여러분 에고는 다 이렇게 생각해. 내 불행이 네 행복이고 네 행복이 내 불행이고. 엄마를 불행하게 하면 나는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면 엄마는 행복한 거야. 잘못된 가해자지, 그치?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꿇고 너를 죄책감 주고 그러면 엄마는 행복할 거라고. 그렇지가 않아. 너를 죄책감 주고 그렇게 찌질하게 행동할 때 엄마는 불행해. 그거 보면서. 근데 네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면 네가 행복하지, 그치? 너를 인정했잖아. 너를 인정하는 게, 여러분은 그래, 나를 인정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거라서 상대를 불행하게 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상대를 떠받들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를 당당하게 인정하는 게 엄마를 인정하는 길이고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란 말이야. 너 와이프한테도 똑같이 와이프가 하는 대로 나한테 해봐. 네가 하나 잡아서 있었던 일. 아니 뭐, 나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본인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 혼자서 육아는 독박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하라고? 어? 당신 안 도와줄 거야? 도와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잖아. 아니 그래도 나 힘들어하는 거 시끄러워! 내가 놀고 있나? 네가 나가서 돈 벌어 그러면 내가 애들 볼게. 왜 이렇게 쟁쟁거려? 집구석에 처박혀서 애들이나 보면서 나가봐! 세상이 전쟁터야. 어디서 알지도 모르는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싫으면 이혼해! 그냥 네 입맛에 딱 맞는 놈이랑 살아! 앙알거리지 말고. 기분이 어때?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아니 그 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렇게 확 해줬을 때 너는 어떠냐? 그냥 좀 편안해. 그냥 딱 편안해. 앙알거릴 때 잘 들어. 앵앵앵 거릴 때 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안 해줘. 예를 들어 남편이 양말 벗어 놓는 걸 갖다가 앙알거려. 그럼 내가 아 미안해 알았어 내가 양말 이제부터 할게 이렇게. 근데 육아 갖고 징징거리면서 안 도와준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바쁘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앙간거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도 앙간거리는 거는 죽여달라고 하는 열등이야. 여러분 잘 들어봐. 왜 나와 남을 괴롭게 해? 해결도 못할 일을 갖다가. 왜 죽였더냐고. 죽여버려야 돼, 그거.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해결할 수 충분히 있는데 안 해주는 거. 귀찮아서 안 해주고 내가 무성의해서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받아줘. 그리고 고치면 돼, 여러분이. 근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걸 갖다가 일이 저리 라는 거 죽여달라는 거야. 걔는 죽고 싶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자기가 자기를 못 죽이겠어. 죽이는 거 뭐야? 앙간거리는 징징거리는 아기가 올라왔을 때 이걸 꺾고 내가 죽여야 되는데 너무 괴롭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세게.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 그게 안 되는 거야. 일부러 안 그러는 거. 그러면서도 계속 징징. 왜 육아는 나만 해야 돼. 네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긁는 거야. 이 괴로움을 갖다가. 근데 이 괴로움을 내가 받아줘서 부인이 편해지면 받아줘. 편해지느냐고. 얘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계속 받아주고 그래 이러면 또 하고 또 하고 이 에너지는 점점 커져서 너도 괴롭히지만 부인 자신도 괴롭다고. 알아들어? 죽여줘야 돼. 그럴 때는 그때 죽여준 건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 되게 무섭게 해서 내가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떨려면 차라리 난 끝내고 살으라고 하면서 확 질러버려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 애고가 죽여달라고 그런 거야. 머리는 모르지. 근데 몸은 그런 거야. 알았어? 그 순간에 이렇게 올라오죠. 못 도와주는 내가 죄인 같은 마음이다. 죄인 죄책감. 야, 네가 몸이 두 개냐 세 개냐. 근데 희한해요. 그냥 그렇게 올라오고. 그게 뭐야. 그게 가해자 아니야. 그게 왜 가해자 아니야. 징징거리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해자를 보면서 가해자를 못 죽이는 거야. 불쌍해서. 너가 가해자 자체니까.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가해자잖아. 너한테 끊임없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고. 네가 몸뚱이가 몇 개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 가해자 열등이를 못 죽이는 거 아니야. 상대 모습이 네 모습이잖아. 알아들어? 자, 내가 네 부인 할 테니까 죽여라. 아니 어떡하란 말이야. 나만 그냥 육아 독박 쓰고 당신은 말이야 다 손 놓고 있고 힘들어 죽겠어. 아니 당신 역할 해. 나는 내 역할 할 테니까 똑바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내가 다 도와주냐고. 나도 바쁘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고. 세상에 나의 아빠로서 내가 나가서
엉망치고 해봐. 여기 집안일 한다고. 그러면은 집안일도 어떻게 잘하고 나가서도 잘해야 되지. 못해. 그렇게 했는데 할 수가 없어. 해. 할 수가 없다고. 나는 다 해라고. 잘할 테니까 당신이 집안일은 잘해. 나 힘들어서 못해. 당신이 해놔. 좀 더 해. 이게 그렇게 웃음이 나오니 너는? 어? 나 같으면 죽이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웃음이 나온다. 하트도 나오고. 어떡하니 너. 치마만 입으면 좋지 너. 그게 큰 문제야. 화가 안 나네 그냥. 너무 좋아 그치? 실제로는 화가 나는데요. 어 근데? 헤라님이 하시니까. 화가 안 나? 야, 내가 이렇게 지랄해 주는데 목이 시들어? 응? 화나는데 참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냥 그러니까 화를 좀 내다가 더 이상의 화는 안 내고 그냥 좀 참아버리는 게 딱 가해 내가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내가 못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애가 딱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그냥 걔가 왜 올라오냐면 그 가해자가 절대로 안 죽으려고 가해자를 내가 부인한테 빡 쓰고 나면 바로 두려움 올라와 가해자 못 두려워 내 가해자 죽어 부인의 가해자 죽여. 이렇게 되거든. 일타 쌍피 항상. 근데 그 가해자 끝까지 있으면 내 가해자도 죽어야 되고 부인의 가해자도 죽이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죽기 싫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그런 식으로 머리로 굴리면서 야, 너 도와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알아들어? 써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냥 확 써서 내가 걔 두려움 올라와야 돼. 그럼 부인도 두려움 올라와. 그러면서 그 가해자가 죽어. 다음에 또 덤비면 또 써. 그래갖고 같이 죽여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걸 안 하고 참으니까 안 죽이고 맨날 어때? 징징징. 내년까지 네가 부인을 죽여야 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죽고 나면 어떠냐면 부인이 그 미움이 사라지면서 널 보면 있는 게 고맙고 반갑고 잘해주려고 하고 너도 부인 보면 귀엽고 지금 짜증나잖아. 이렇게 되거든? 내년까지 그렇게 해서 못 죽이면 이혼해. 그렇게 살 바에는. 왜 그렇게 살아? 행복하려고 사는 거야. 결혼생활 유지하려고 사는 게 아니야. 결혼은 인간이 행복하려고 만든 제도 중에 하나지. 결혼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결혼을 모시고 살고 인간이 어? 불행하면서 그거 질질 끌려가서 사람들이 이목에 아우 저 사람은 이혼했어. 이거 들을까 봐 두려워서 결혼을 머리에 이구지구 사냐? 등신처럼. 알아들어? 부인과 네가 행복해야지 그 결혼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 그 유지하는 그 대의 명분이 있고 또 날마다 그렇게 징징거리고 싸우는 걸 보고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 아 결혼생활은 저렇게 지긋지긋하게 징징거리고 싸우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 애기처럼 맨날 징징거리면서 저렇게 티격태격 하는구나. 그것밖에 더 배워? 결단력이 없는 게 애들이 그거야. 너 지금 결단력이 없는 게 그거 뭐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네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 따위로 회사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키우겠냐. 등신이 키우지. 응? 알아들어? 네. 직원의 열등이도 그렇게 죽이는 거야. 등신 같을 때. 그거 불쌍해서 그거 봐주면 안 돼. 잔인하게 딱 죽이면서 죽이고 나면 나도 막 두려움이 떠. 내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려면 가해자를 엄청 많이 써서 열등이를 많이 죽여야 돼. 가해자를 크게 칼이 클수록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려. 그 얘기 뭐냐면 네가 지금 회사의 부사장이잖아? 회사가 성장하면 네 아래 사람이 많이 거느려지겠지. 그치? 그렇게 많이 거느릴 제목이 네가 되면 회사는 성장하게 돼 있어. 본래는 갖다 줘, 조건을. 그치? 그러려면 네가 지금 이 크기로는 죽어도 깨나도 안 커. 부인 하나를 건사를 못해. 거느리질 못해. 부인을 다 봐주고 부인이 별말 다 해도 이렇게 해주다가도 네가 한번 눈 한번 크게 뜨고 조용히 하지? 딱 이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좋을 게 없잖아. 결론도 안 될 거로 계속 싸움지라고 왜 사는데? 뭐 미움 전시회 하냐? 알아듣나?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런 남자가 출세해. 부인도 하나 못 다스리는데.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윽박질러서 무섭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줘. 네가 그래 뭐 양말 벗어놓는 거라든가 반찬 투정 안 하는 거 이런 거 해줄 수 있잖아. 그치? 그건 해. 근데 내가 감당 못하고 내가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예를 들어 엄마가 너한테 여자 되라고 했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럼 뭐 빡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해준다고 여자 역할도 이렇게 딱 하면 되지. 그거로 절절절절. 이상한 거지 그치? 그건 괜히 사람을 엄하게 갈구는 거잖아.
부인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잘해줘서 최선을 다해주되 너무 심하게 요구하면 딱 끊어야 되는데 네가 그걸 못 끊어요. 그런 식으로 무슨 회사가 크고 네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 되겠어. 결국은 부인이 그러면 너한테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아. 약자일수록 강자가 좋아. 우리 남편이 강했으면 좋겠는데 바보 같거든. 그러니까 시비 거는 거야. 계속 죽여달라. 그리고 좀 멋있는 모습 좀 보여줘. 내 일을 하나 소개할까? 내가 첫 번째 남편이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좀 비슷해 성격이. 딸마다 두려워. 그래서 집세 협상도 내가 했다. 주인이랑. 아니 무슨 자기가 못하고 나한테 다 밀어. 결제도 내가 하고. 약 결제. 근데 어느 날 딱 한번 이 사람이 되게 화났었나 봐. 내가 바보 짓을 몇 번 한 거야. 내가 게을러갖고 세금을 몇 번 체납하고 막 이런 거를 자기가 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를 보더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빡 지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변명을 했어 몇 번. 이게 세금 고지서 얘기하길래 내가 뭐 바빠서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그 따위를 변명으로 하냐고. 이게 정말 어디서 입이 있다고 말이 나는 거야! 그 소리를 빡 질렀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결혼을 한 이후에 한 5년 후였거든.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처음 봤어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황홀해서 여보 다시 한 번만 소리 질러줘.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소리를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질렀는데 내가 막 너무 좋아하니까 갑자기 씩어서 자기도 화가 다 풀려버린 거야. 그러면 그때 나도 이상했어. 상대는 엄청 화를 강자 모습을 원한 거야. 근데 어떤 강자냐면 내가 잘못한 걸 꾸짖어주니까 좋았던 거야. 괜히 쓸데없이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좀 고쳐달라는데 아니 뭐 남편한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 딱 나를 제압해주니까 그 여자가 죽었던 거지. 열등 여자가. 좋았던 거야. 네 부인도 마찬가지라고. 알겠냐? 그걸 쓰는 거야. 그걸 써서 너와 부인을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볼 때 그러면 헤어져. 그렇게 찌질하게 사는 게. 한번 헤어져서 1, 2년 살아봐야 부인도 네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네 얼마나 너도 남편 노릇, 아빠 노릇 못했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돼. 두려움 엄청 올라올 거야. 죽어도 두려움, 가해자 보는 두려움 안 느끼려고 지금 안 하잖아. 이혼해봐. 가해자 보는 두려움 안 올라오나. 이혼이 가해자거든. 사람들이 이혼했어? 부인한테 버림받았어? 이래봐 너. 그 수치와 두려움 감당이 돼? 그러니까는 그 이혼이 가해자로 작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안 느낄래? 안 느낄 수가 없으니까 올라오게 될 거야. 알아듣나? 오케이. 한다. 실시요. 네.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오케이.